저기 조명을 바꿔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머리함. 머리 안 했고 조명을 바꿨어. 조명 낮췄어. 여기도 저기도님 팬가게 감사드리고요. 그래. 코트야, 근데 진지하게 방송 컨셉 때문에 혀 안 닦는 거야? 일부러 백태 보여주려고. 비인 또 옴짜 알분 또 옴 누꺼 운동야 알분 또 옴왕 끔피 비응신 랑또야 팬카이 고맙다. 지금 카레 시킬 때 있냐? 카레 먹고 싶다. 한국 돼지 중에 형이 제일 잘생기긴 한데. 허리는 큰 재산 고맙다. 지금 되나? 10개 고맙습니다. 이런 날 비글즈 모여서 서로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면 왠지 훈훈하고 작같을 것 같은데. 싫어. 칼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데요? 돈가스는 칼에 같이 파는 데도 있고요. 이제 카레만 주세요. 전 돈가스 먹고 싶지 않아요. 카레만 파는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등심 가스칼밖에 없다는. 백태의 노란 카레라 밥도둑이네. 그러면은 그 리뷰 거기다가 그걸 좀 적어줘. 그 카레 좀 듬뿍 얹어달라고. 리뷰 아주 야무지게 갈기겠다고. 아, 얘들아. 기본 카레가 있습니다. 아 그래? 네. 매콤 카레로. 네, 매운 맛으로. 너가 알아서 좀 시켜줘. 내가 카레에다 어떻게 먹고 싶은지 알잖아. 후라이 넣어드릴까요? 어? 후라이. 무슨 후라이? 계란 후라이? 예. 넣어줘. 자, 오슈 가자. 오슈 가고. 오늘 미안하다. 나 지금 좀 오늘 막 고장날라 그래. 뭔가 막 방송에서 할 말도 많이 없어지고. 그냥 막 멍해지네. 미안하다. 노래 괜히 불렀네. 아이, 샤발. 미안해. 자, 가보자. 열혈 회원 부회장이랑 결혼한 BJ 오리님 맞지? 얼마 전에 결혼식 했었고 그랬는데 팬이랑 결혼한 거였구나. 코로나인 시기에. 그래도 뭐 축하 많이 받았겠지. 왜? 미안. 고은님. 미안하다. 나 이렇게 오리님이랑 고은님이랑 존나 헷갈리지? 야, 왜 이렇게 헷갈리냐? 둘이. 미안해. 몰랐어. 뭔가 좀 비슷해, 둘이. 느낌이. 변호사분이랑 결혼했다 그러네. 이야. 근데 이제 이게 역캠이랑 결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몇 번 결혼할 뻔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린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천재해 주신 감사합니다. 역캠이랑 결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은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해피 뉴 이어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고장났다 형. 방송 끝나고 나서 새벽 시간대에 뭔가 이 감동적인 카톡을 계속 해줘야 돼요. 계속.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휙휙휙휙 해갖고 딱 던져가지고 묶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카톡으로 공을 엄청 들여야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어느 순간이나 5분 대기조가 돼가지고 한 1년 정도를 카톡을 지속적으로 보내세요. 뭐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거보다는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항상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아, 이 사람은 좀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줘야 돼. 이게 약간 편견이 있거든. 내 열혈이다? 뭔가 이 사람 풍선 많이 쏘면서 이제 뭔가 팬들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좀 편견이 솔직히 있어 다. 근데 방송에서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왜냐면 방송에서 얘기하면 날아가거든. 어. 코트야 오늘 슬프지. 뭐야? 우리 족같이 이렇게 봤다고? 약간 거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랑을 진짜 계속 듬뿍듬뿍 줘야 돼. 그러면서 만나는 날이 한번 옵니다. 많이 외롭고 우울하고 막 이제 이럴 때 얘기를 막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여자들은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근데 문이 열리는 그 시간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풍선도 좋고 뭐 다 좋고 하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마음의 위로.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BJ들은 다 있거든. 나도 그래가지고 솔직히 진짜 옛날에 그래도 조금 남캠 시절 때는 그렇게 나한테 막 좋은 얘기해주는 여성 팬들이랑 그런 여성 팬분들 기분 좋게 해줬어요. 진짜로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저는 보세요, 폭로 같은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예, 인정하십니까? 저랑 사귀었던 여자 중에 저를 폭로할 수 있는 여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뭔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한 너무 고마운 심리가 있어가지고 새벽 시간에 이렇게 좀 술 한 잔 기울이고 뭐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사귀게 되고 뭔가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저의 경험에 비롯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를 위로해주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여캠이랑 결혼하실 수 있고요. 풍선이 다가 아닙니다. 예. 아, 이건 팩트야. 진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돈도 돈이지만 공을 오랫동안 들여야 돼. 인터넷 방송 조금 보지 말자. 그래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려고 너년 만난 애들이 다 침묵하는 게 수상해 이냐나. 뭔 개소리야.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이 알아야 할 것. 쓸데없는 TMI인데 담배 끊어야 되고 임신 사실 알렸을 때 리액션. 정말 감동받은 리액션을 해라. 임신 사실 자기야 나 임신했어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자기야 이런 진짜 감동의 리액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야 나 임신했어 진짜? 언제부터? 아 진짜로? 이야 정말 야무집니다. 이야 정말 임신 정말 임신 기계네. 이야 그 한 방에 되다니. 이야 정말 야무지다. 이렇게 하면은 좆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진짜 감동받은 것처럼 해줘야 된다. 예,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임신 3개월까지는 성관계 하면 안 된다고. 야 이게 좀 빡세네. 아 취업 수리 문제였네. 와 임신 3개월까지 성관계 X네. 오 이건 좀 많이 빡세네요. 남자들이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같이 가줘야 된다.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위장장애가 심하고. 제일 중요한 게 없네. 그 뱃살, 아 배튼살. 배가 튼살 있으면 이제 튼살 크림을 발라줘야 돼. 배랑 매일매일 발라주고 마사지 해주고 먹고 싶단 거 있으면 막 사주고 그래야 돼. 근데 엄청나게 많네. 해야 될 게. 와 역시 아빠 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예. 글 여자가 썼다고? 그런 듯? 볼게요. 걸스데이 멤버들 재산 진짜 많이 벌긴 했겠지. 걸스데이도 어떻게 날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걸스데이는 맞지? 은근히 끈끈하고 오래가. 근데 그게 되려면은 멤버들끼리 너무 친해도 안 돼. 내가 아이돌한테 들은 얘긴데 멤버들끼리 너무 친해도 안 되고 너무 비즈니스로만 가면 안 돼. 딱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 접점이 있게. 그리고 서로 뭔가 사고 안 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어야 되고. 너무 친해도 안 된대.
100억 소녀 건물주 걸스데이 재산순위. 옥수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매매가 12억짜리 남다른 경제관념 보이기도. 3위 미나. 강남 청담 자이의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 11억 매매 16억에 달하는. 2위 유라. 서울 울산 집에 건물 소유하고 매매가 31억짜리 전세 15억 7,500만. 이야 유라가 좀 그래도 좀 저기 있네. 파워가 있네. 해리가 많이 벌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왜냐면 그 연기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출연한 CF만 95편이 넘고 100억대 저축액으로 1위. 크으, 정말 이쁘고 돈도 잘 벌고 이런 그 해리 같은 친구들은 누구랑 결혼을 할까요?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헤어졌나? 지금 만나고 있나? 류준열이랑 해리 류준열. 야 아직까지 오래 사귀고 있네. 이게 저 둘이 그 커플이 이어진 게 저거 그 드라마 때문이죠? 그 응답하라. 그거 가지고 굉장히 좀 저 가까워진 거 같은데 3년 열애 이상 뭐 결혼할 수도 있겠네요. 네. 연예인 꼬시는 법도 알려줘. 조현 씨야. 연예인 꼬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연예인 꼬시는 방법은 자신감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연예인 꼬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세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아싸리 대상을 딱 정하면은 그 대상에게 가까이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예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예 공을 많이 들이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따뜻한 말 그리고 좀 뭔가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친해지고 술 한잔 하면서 예 가까워질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네. 연예인들도 외롭죠. 외롭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알아줘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 DM 같은 걸로 새벽 3시 4시쯤에 보내세요. 네가 나를 살게 했고 네가 나를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너가 나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언제 한번 딱 읽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술 한잔 하실래요? 바로 카톡 오거든요. DM 오거든요. 예 그렇게 역시 하면은 하루의 마무리는 코트 방송이지. 그래서 결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하지만 저는 그 결혼은 부담스러워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솔로인 거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두 한국만두. 이게 지금 비비고 만두가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이 좋대. 뭔가 내 이제 국뽕이 아니라 우리나라 음식처럼 삼삼하고 맛있는 게 없어. 맞지?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만두의 맛을 봤더니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비비고 만두 난리 났습니다. 미국 인기 셰프 조지 두란. 우리 조지가 부활절 특별 메뉴로 만두를 추천하기도 했다고. 전 세계는 지금 한국 만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홀릭 만두 홀릭. 근데 만두는 진짜 만두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나는. 남녀노소 다 좋아하고 이 방금 쪄가지고 접시에 이쁘게 담겨가지고 딱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오는 그 만두 정말 야무지죠. 중국식 만두보다도 우리나라 만두가 맛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거기다 군만두 보세요. 예. 팬에다가 딱 기름 둘러가지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겉바 소촉 완전 야무지죠. 예. 한 입 딱 베어 물면서 과자 부스러기 소리 살짝 나면서 안에 육즙이 탁 튀어나와서 나 혀를 적실 때 외국인들도 미치는 거야 이것 때문에. Oh, holy shit, what the fuck, oh my gosh, fucking delicious 이러겠죠. 예. 많이 드시고요. 자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하나 터진 설민석. 요즘 설민석 씨 욕을 많이 먹고 계시더라고요. 설민석 씨가 왜 욕을 많이 먹을까? 흑인의 블루스가 재즈로 발전했는데 프랭크 시나트라 이후에 재즈가 백인들한테 인기를 끄니까 흑인들이 재즈가 초심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블루스로 돌아가자 해서 탄생한 장르가 R&B, 리듬앤 블루스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전문가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설민석 씨가 잘못 이제 좀 얘기를 했다. 약간가 좀
어떤 분이 떠오르죠? 예. 아까도 그 저 검색어 순위 올랐던데 정치적인 발언 하셔가지고 이분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꿋꿋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백종원 씨를 디스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황교익이죠. 황교익 TV를 쳐보면은 싫어요 테러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좋아요 싫어요 비율을 아예 막아놨더라고요. 저 황교익 TV도 봤던 그 내역이 있네요. 예. 그래가지고 미시가 안 되는데 이번에 올린 영상 아무래도 그 아 역시 또 조실비가 너무 안 좋아요. 거의 이 정도면 이제 턱형급의 민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황교익 씨가 뭔가 좀 이렇게 그 너무 가서 약간 왜곡을 한다라든지 그런 행동을 좀 많이 합니다. 왜곡 말고 그거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다가 곡해를 시키죠. 예, 곡해를 시켜요. 아주 아무튼 그 또 설민석 씨가 굉장히 또 이렇게 좀 비호감으로 또 이렇게 거듭나고 있는데 좀 말을 조심해야겠죠. 정말 묻고 싶다. 재즈 블루스 일렉트릭 블루스 리듬앤 블루 초기 로큰롤에 대한 역사를 다른 원서 한 권이라도 본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그 음악 전문가가 얘기를 한 거죠. 예, 이럴 때는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음악 평론가 배순탁 씨가 응 아니야. 자, 아는 척을 작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말다툼 끝에 남편의 머가리를 망치로 갖다 때려 부순 로또 1등 부부의 비극. 로또가 당첨된 남편이 아내한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땅 투자를 놓고 다투다가 남편이 망치로 위협을 했는데 이것을 아내가 뺏어가지고 뒤 후두부를 20회 가량 내려쳐가지고 대법원에서 아내를 12년형에 야 20년차 부부가 로또 1등이 당첨돼가지고 7억 8천만 원 정도 수령. 요즘 로또 1등이 7억 8천만 원밖에 안 됩니까? 존나 짜네 진짜로. 7억 8천만 원 누구 코에 붙여? 좀 야무지게 좀 주지. 그러니까 워낙 로또 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 사람이 많이 사. 그래가지고 나눠 갖는 거지. 땅 구입 과정에서 부부 싸움 도중에 남편이 망치로 야 너 아 닥쳐 너 한번 더 그러면 너 죽어 너 내가 뽑은 거야 개새끼야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리네 이 씨발라 막아가지고 바로 그냥 뒤통수로 후두부를 내려쳤다는 얘기죠. 부인이 남편 손을 깨물어가지고 남편 망치를 빼앗고 뚝배기를 20회가량 후두부를 뒤지게 두드려 팼는데 이게 머리를 때려도 후두부를 때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즉사의 위험이 있어요. 존나 위험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로또 1등이 당첨이 안 됐었어야 됐어. 그래야 금술이 좋아. 돈 가지고 싸우는 이런 부부들은 부부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12년 동안 야무지게 고적 깜빵 생활 하시고요. 예. 어찌됐건 이제 무조건 폭력은 안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볼게요. 넷플릭스에서 은근히 인기 있는 콘텐츠 병란로 4K. 토크 1등 되면 와이프한테 말한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요즘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집에서 이제 술 한 잔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뭐 썸녀라든지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TV 큰 거 75인치짜리 이런 거에다가 4K 되는 거 해가지고 벽난로 이거 딱 틀어놔요. 그럼 존나 운치 있고 집에 진짜 난로 있는 것처럼 완전히 집이 웜톤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로 괜찮은데 왜냐면은 내가 써먹어봤어. 진짜 괜찮더라고. 4K 화질로 장작 불타는 거 보잖아. 사랑이 타오릅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코어 끝판왕 40대 할아버지 40kg짜리 그 쌀가마를 20kg짜리 쌀가마를 두 개를 얹어가지고 이야 이게 운동이 얼마나 힘드냐면 그치 이게 이 AB 슬라이드라 그러죠. 옛날에 나왔던 게 옛날에 유행하던 저게 이제 그냥 끌어가지고 땡기는 게 이 허리 힘이랑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세상에 이 할아버지가 기력이 진짜 좋으시네. 요즘 또 운동에 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어르시네요. 야 몸매 보세요. 군살도 없으시고 예 아무튼 오래오래 장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딸잡이 아저씨. 내 군대 있을 때 별명이 딸잡이 아저씨였다. 야 배달 왔다.
우리 부대가 좀 특이하다. 옆 대대 아저씨들이랑 야외 훈련 나갔는데 딸을 많이 쳤나봐요. 비응신 같은 새끼. 하여간에 군대에서 딸 친 썰 얘기하는 새끼들은 좀 뭔가 좀 어딘가가 어긋난 새끼들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비비빅을 먹을 땐 입으로만 먹어라. 비비빅을 똥구녕에다 쑤셔넣은 새끼가 있나봐요. 또 그걸 또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런 새끼들 보면 출신이 항상 DC예요. 게이 새끼들. 할 짓거리 없이 이 인형인간 새끼들. 행여나 비비빅 정도면 항문에 넣을만 하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항문에다 넣으면은 진짜 큰일 난다. 평생 똥을 못 사는 수가 있다. 혓바닥에 아이스크림을 갖다 대면 착하고 순간적으로 혓바닥의 표면이 침에 아이스크림과 맞닿으면서 얼어붙어서는 잘 안 떨어지는 그 경험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얼음에다 그냥 혓바닥 싹 댔는데 진짜 혀가 딱 붙어가지고 그게 똥꼬 안에서 일어난다. 더군다나 혓바닥은 한 면만 달라붙는 똥꼬 안에서 360도 전후좌우 위아래가 죄다 비비빅에 달라붙는다. 누가 봐 이딴 걸로도 하지 마라. 진짜 이 학문을 이상하게 쓰는 새끼들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저도 좀 학문을 초등학교 때 예, 좀 그렇게 좀 안 좋게 쓰긴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옛날에 이제 왕꿈트리를 이렇게 먹는데 왕꿈트리 이제 왕지렁이를 일진 애들이 뺏어갈까봐 똥구멍에 넣어놨다가 마법의 군장에다 넣어놨다가 잠깐 예 잠깐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나가가지고 학교 뒤편에서 예 쓱 꺼내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예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자 바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나 나중에 먹을 거야. 컨텐츠 할 때는 이거 밥 먹으면 안 돼. 다음. 와, 냄새 오진다. AV 배우들의 그림 실력. 예. 지 같은 소리 안 해. 어이, 뭐 저런 그림을 그리지? 모모노기카가. 모모노기카나 이 양반 이분이 진짜로 뭐 재주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먹방도 잘하고 예, 야스도 잘하고 하여간 저는 AV 배우들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한 발 빼야 되겠네. 안 되겠다. 아, 오늘 방송 끝나고 한 발 야무지게 뺄게요 여러분들. 예. 미사를 한번 바로 갈길게요. 자 바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KBS 연예대상 이변이 발생했다고 김숙이 대상을 수상을 했다. TV를 잘 안 봐서 특히 KBS에는 기억도 안 나는데 올해 정배가 경규옹이었다. 그나마 대항마가 김종민이었는데 뜬금없이 김숙이 받았다. 그래요? 근데 김숙 씨가 이제 어떤 활약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사실 뭐 요즘 여러분들 TV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인터넷에도 김숙이 왜라는 여론이 대다수다. 그래요. 이게 나라냐 그러는데 글쎄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숙 씨한테 어떤 그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건 없는데 조금 약간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프로그램 그 예전에 그 EBS에서 하던 그 뭐 뭔 그 은하선 씨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은하선 씨랑 나와가지고 했던 그 방송 까칠남녀 이 젖같은 프로그램이 정말 싫었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김숙 씨도 나오셨지 않았었나요? 예 저희 프로그램 참 젖같았는데 어쨌건 막을 내렸네요. 예 개병신 페미 프로그램이었죠. 예 그래도 여기 나오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사유리 씨 빼고는 약간 좀 어느 정도 그 프레임이 조금씩 이제 씌워지긴 했었는데 아무튼간에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이 잘못이지 뭐 이 출연진들이 잘못이겠습니까? 네 옥탑방 퀴즈라는 프로그램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경규홍이 개돌 보는 프로그램은 봤었다. 근데 사실 요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신발언인데요. 예능이 재미가 없어요. 예, 솔직한 말로다가 예능이 재미가 없고 저는 좀 제 성향이 대중들의 성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 옛날에 나영석식의 그 예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연예인들이 호의호식 가는 약간 밖에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막 먹을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뭐 하고 하는데 연예인들이 호사를 누리는 그거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리만족을 한다라는 게 난 도통 어떤 부분에서 대리만족을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요즘 보면 뭐 여행 프로그램이 대세이고 연예인들이 힐링하는 걸 이제 보고 하는데 이게 웃긴가?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좀 고생은 하겠지만은 무한도전이라든지 옛날에 뭐 1박 2일이라든지 차라리 여행을 포맷으로 잡으면은 1박 2일처럼 미션도 걸고 복불불도 걸고 뭔가 연예인들이 좀 고생하면서 그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웃음을 줘야겠다라는 그런 강박을 가져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좀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예능들은 진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무슨 재미일까. 그리고 뭔 시덥지 않은 거에다 의미부여 존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자막을 붙여가지고 아주 오그라들게 말이죠. 뭔가 좀 잘생긴 연예인들 나오면 그 저기 뭐야 자막에다가 당신 뭐 세상 혼자 살지 마 뭐 이러고 뭐 무슨 좀 귀여운 남자 연예인 나와가지고 아침에 딱 머리 부수세하고 일어나면 귀여운 뽀시래기 뭐 이러면서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막 진짜 얄궂은 단어 써가면서 굉장히 역겹더라고요. 예, 저는 못 보겠어요. 예, 자 동탄님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또 나이또 야미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좀 그런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 뭐 지구 뿌셔 막 이런 거 있잖아. 젖 같은 그 단어들, 신조어들이죠. 예.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상을 좀 역행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0명이 뽑은 DC 최악의 유저.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계란 넣는 유형. 이 라면에 계란을 넣을 때 사실 1번은 좀 많이 좀 그렇죠. 그냥 라면 끓여 놓고 그 위에다 그냥 지금 그냥 아예 생계란 갖다 까서 넣은 거 같은데 가장 맛있는 라면은 저는 이제 2번류의 라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맛있는 거는 뭐냐면은 아예 조그만 접시에다가 계란을 뒤지게 풀어요. 흰자랑 노른자 이렇게 아주 풀어요. 예, 계란말이 하댔기. 그렇게 해가지고 라면이 팔팔 끓을 때 이렇게 딱 돌리면서 넣으니까 그 계란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그걸 좋아합니다. 국물도 많이 탁해지지 않으면서 계란 본연의 촉촉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계란을 넣는 그 라면이 굉장히 좋다. 이런 라면은 이제 굉장히 귀찮아가지고 끓인 라면이죠. 예, 그리고 또 심하면은 이제 냄비에 붙어요. 계란이 밑으로 가가지고 냄비에 붙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숟가락으로 긁어가지고 먹어야 되는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계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친 새끼죠. 이거는 이거 아주 또라이 새끼입니다. 이거는 그 후라이를 해가지고 위에다 얹어가지고 먹는 거는 아주 뭔가 음식 상성 자체가 안 맞고 근본이 없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짜장라면도 아니고 무슨 뭐 불닭볶음면도 아니고 저기다 저렇게 넣는 건 아니죠.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아파트 구조. 오빠 예, 너무 덥다 유저워 태양 부셔줄까? 많이 서운한 김구라. 이거 좀 넘어가고요. 다음 신기한 동물들의 유전자. 이 친구들 참 불쌍해요. 보면은 항상 무슨 저 제가 동물 영상을 유튜브에 진짜 많이 보는데 이 사냥하는 영상을 봐요. 임팔라 맞죠? 예? 얘네가 난 진짜 불쌍해. 항상 뜯어먹히는 것만 봐가지고 악어한테 뜯어먹혀, 하이에나들한테 뜯어먹혀, 사자한테 뜯어먹혀.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얘네들이 너무 불쌍해. 예, 톰슨 가젤인가요? 아무튼 유전적으로는 얘는 소에 가깝다. 이름에 소가 들어가. 근데 유전적으로는 말에 가깝다. 이번에 보니까 저 말이 그 뒷발차기로 그 종마인가? 종마가 아니라 말. 제목으로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오늘의 이슈. 오늘의 이슈. 말. 약간 혐오던데 뒷발차기 맞고 말이 쓰러지는 거 봤어요? 그거 한번 찾아봐. 링크 찾았어? 바로 줘봐봐. 약간 약혐인데 여러분들. 말이 이렇게 뒷발차기가 존내 무섭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그 종마인데 지금 상당히 좀 예 상기가 돼 있죠. 이 말이 종마 해가지고 이제 그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뒷발차기로 짝짓기를 하려고 종마가 뒤에서 접근하자마자 뒷발차기로 저항하는 앞말 딱 한 방에 똥까지 지르면서 즉사를 해버려요. 예 진짜로 좀 소름이 돋더라고. 50초부터 보면 된다 그러는데 보세요. 이렇게 한 대 맞고 지금 똥 뿌직뿌직 싸잖아요. 죽었어. 숨을 안 쉬어. 죽은 거야. 이거 웃을 게 아닌 게 뒷발차기로 딱 소리 맞고 그냥 그러고 땅에 쓰러졌는데 그 자리에 즉사해버린 거야. 숨을 안 쉬어.
근육이 경직되면서 이 똥을 싼 거, 똥을 지린 거지. 뇌에서 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어, 진짜 무섭더라. 뒷발차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 뒷발차기. 자, 다음 볼게요. 야, 너 설마 내 거 카레에다 밥 만 거 아니지? 밥 말아서 했지. 애초에 말아서 왔어요. 와, 이따 저거 좀 저기 하겠는데? 저거 랩에다 좀 씌워놓든 거 해라. 나중에 먹으려고 하면 완전 말라 삐뚤어져서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뚜껑 닫아놓고. 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밤, 이제 카레 좀 먹고 그러고 나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음. 크리스마스 때 이 영화 봤으면 아재. 모르겠고요. 허지웅 씨가 유튜브 채널 만들었는데 요즘 잘 되나요? 이게 허지웅 씨가 이 20, 30대 여성분들한테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다 보니까, 왜냐면 굉장히 뇌생남이고 생긴 게 약간 좀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인가 봐요. 허지웅 씨도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또 유튜브에 또 편승을 하셨는데 아주 잘 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회수가 막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니아층이 있네요. 나중에 확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사연 한번 볼게요. 남편의 휴대전화 속 동영상을 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초반 여자인데요. 저는 2019년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1년 반 정도 산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랑이랑 저는 연애 시절에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지금도 너무나 따뜻하고 재밌고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신랑 핸드폰을 봤는데요. 트랜스젠더 야동을 즐겨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굴이랑 몸매는 완전 여자인데 남자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쉬멜이라 그러죠, 전문용어로다가. 이제 그런 거죠. 쉬멜이라 그러는데 아래 이제 저 수술 수술을 아예 안 하고 그런 이제 야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쉬멜물이죠. 이 남자가 탐하는 영상을 보는 순간 그냥 멘붕이 왔어요. 한 사람의 성적 취향을 알 수 없는 거라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 남편이 보니까 너무나도 어떤 배신감과 어떤 충격을 그리고 우울감과 불안감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신랑이랑 잠자리 할 때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흥이 안 나요.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요. 제가 마음이 이상한 걸까요? 너무 과민한 걸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과민한 게 아니고 이해심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걱정이고 불안감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남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거나 뭐 이랬다면 배신감이 느끼시겠죠.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도 아니거니와 무단으로 동의 없이 촬영되었거나 미성년자에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경찰에 전화를 하셔야죠. 근데 영상은 그런 영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흔한 쉬멜물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애초에 알 필요가 없는 부분들을 알아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타인에게 동의와 합의 없는 저촉을 시도하거나 공동체에 아주 명확한 해를 끼치거나 부부 사이의 혼인계약을 명백하게 어기거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성인이 자신이 보다 자유롭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밤에 뭘 하든 뭘 보든 그 부분은 서로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계속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우리 사연자뿐만 아니라 왜 남의 휴대폰을 자꾸 쳐보세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사람의 심리도 이해가 안 가고요. 예? 왜 남의 휴대폰을 보시냐고요. 이 씨발 이런 씨발놈아. 야 이 씨발놈아! 왜 휴대폰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려주면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게 오히려 궁금해요.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요 라는 부분은 이런 사연 남기시는 분이나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요. 아주 지식인다운 면모를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뭘 보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을 상당히 잘하시네. 진짜로 인정하시죠? 아주 잘하셨어요 말을. 자,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부금 세팅을. 헐, GPT님이죠? 이분이 아프리카 TV 하시는 분 같은데, 여기네 베비 이거 저기 있네. 근데 가슴이 좀 이렇게 뭔가 좀 너무 도드라져 보이네요. 뭘 하셨네. 가슴 상당히 크시네요. 다음 메이드복 입고 요리하는 누나 에드린 씨죠. 어떻게 보면 참 에드린 씨가 이 남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뽀얀 피부와 또 귀여운 외모 그리고 또 밸런스가 이렇게 있는 몸매.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옆가슴을 굉장히 좀 좋아해요. 옆가슴 라인을 기운이도 상당히 그래요. GPT 승. 이 짤은 뭐죠?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싫어하는 술 히로시마 칵테일. 히로시마 핵폭 당시를 재현한 칵테일이라. 우와 뭐야? 미스 이탈리아녀의 진실. 이 미스 이탈리아라고 해가지고 매년마다 이렇게 미녀들을 뽑는 이탈리아 여성분들 미녀들을 뽑는 그런 이제 그 이제 페스티벌 같은 게 있는데 요게 지금 나온 이 여성분 굉장히 이쁘고 밸런스도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후보에도 못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탈리아는 정말 그 외적 그 미적 감각이 약간 좀 다르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쁘고 몸매도 너무 야무지고 그런데 진실 미스 이탈리아 클라스 덜덜이라는 식으로 여기저기 퍼졌던 움짤인데 진실은 미스 이탈리아가 아니라 칼라브라니아라는 작은 동네 지역 예선이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익산 아가씨 선발대급. 이야 정말 야무지네요. 예 진짜 야무지네. 이탈리아가 눈이 좀 높다. 근데 진짜 유전자의 힘이 진짜 큰 것 같긴 합니다. 예, 유전자 힘이 정말 크네요. 예. 다음. 배드신 대역을 거부한 배우. 이제 배우들이 여배우라면 이제 좀 대역을 써서 이게 배드신을 찍을 때 자신의 몸이 이제 좀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좀 불안감 같은 게 좀 있으셔서 이런 걸 좀 저기 할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몸으로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위쳐 그 게임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맞죠? 위쳐. 예, 그 여성 그 주연인데 요분이 섹스신을 포함한 누드 장면에 대역을 쓸 것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노출에 꺼리낌이 없다. 무조건 내가 직접 찍겠다고 매우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대역 없이 본인이 찍었다고 합니다. 시즌2에서도 노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상대 배역은 헨리 카빌이었습니다. 예. 차기 이제 슈퍼맨 맞죠? 그럴만하네요. 예. 다음 유흥업소 단속 클라스. 경찰이 경찰이랑 이제 기자분이랑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유흥업소 영업하는 데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출동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방송국에 손님으로 위장해서 유흥주점을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출동한 경찰이 얘기하기를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도 없고 저희가 4층에서 비상구 통해서 철문으로 올라가도 철문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철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단속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바로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유흥업소에다가 오늘 영업하나요? 아 네 하죠 2차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나무인으로 이렇게 그 단속을 나가신다.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뒷돈을 쳐받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이게 그 술 먹고 이런 공간이 이제 강남 쪽에 굉장히 즐비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진짜 억울할 뻔한 용의자. 이 작은 ATM 기계에서 돈을 채우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작업 도중에 돈 뭉치가 두 개가 사라져가지고 경찰 수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방에서 돈 뭉치가 발견돼가지고 이거 네 가방에서 왜 이 돈 뭉치가 나와? 너 도둑놈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었는데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서 나온 CCTV 화면입니다. 야, 재수가 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더니 진짜 이런 짝이 딱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채워놓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팔꿈치로 슥 쳐가지고 가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노렸다고 보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이거를 가지고 CCTV가 다 나오는데 맞죠? 아무튼 어쩌록 저 잘 풀려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엄정화 신곡 의상에 대한 여초 반응. 엄정화 레전드 섹시 디바의 귀한 화사와 역대급 케미 호피 무늬를 입고. 엄정화 누님이 굉장히 나이가 좀 이제 지긋하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매 유지도 굉장히 잘하셨고 또 가요계 쪽에서도 연기도 잘하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만능적이에요. 엔터테이너예요. 예, 이런 의상이에요. 이런 의상. 의상 좋은데요? 어김없이 등장한 정장좌. 자, 볼게요. 여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코르셋 진짜 심하다. 환불 원정대부터 다들 코르셋 장난 아니던데. 역캠 20년 뒤. 응원하고 말 일인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다들 카디비가 되어가니? 안 춥나? 코르셋 무슨 일이고? 너무 심하다. 의상이 왜 저래? 아 진짜 개호바. 좋은 노래 다 버리네. 저게 무슨 주체적 섹시야? 저건 속옷도 아니고 수영복도 아니고 대체 뭔 옷이야? 아니 둘 다 정장 컨셉 가면 진짜 질 것 같은데 왜 이 개 같은 년들은 정장을 강요해? 비용신 같은 년들이 옛날에 그 박지훈 씨가 나는 남자야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정장을 입거나 그러니까 곡의 컨셉에 맞춰가지고 입는 것이 아티스트로서의 의무이고 어찌 보면은 그 아티스트로서의 그 뭐라 그러냐 사명감인데 이런 젖 같은 년들은 뭔 끄떡하면은 자꾸 뭐 남자처럼 입히려고 그래요. 그게 코르셋을 입지 않는 거고 이 개 같은 년들은 진짜 대체 코르셋을 입어봤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미친년들 아닙니까? 에? 왜 자꾸 코르셋을 뭐 어쨌다라는 거야. 아니 몸매가 이쁘고 그럼 드러내고 싶은 게 당연히 여자로서의 어떤 그 저 심리이고 그런 건데 왜 자꾸 정장을 입히려고 그러지? 옷 좀 벗지 말아라. 이게 이제 그 성적 그 뭐라 그러죠? 그 성을 이렇게 그 상품화 시킨다. 성 상품화다. 뭐 이러면서 갈구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사상 자체가 비영신들이에요. 예. 예전에도 제가 그 저 아이유 화보 여초 이렇게 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엠번방이랑 요걸 엮어 가지고 아이유 화보를 욕하는 여초 사이트. 이게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그냥 초록색 옷을 입고 초록색 윗돌이 있고 밑에 이제 보라색이 있고 야하지도 않고 이 그냥 꽃을 든 그냥 아이유 이쁜 그냥 그 아이유 화사한 아이유 그냥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잡지 같은 데 실릴 법한 그냥 그런 표지 사진 흔한 연예인의 이쁜 연예인의 표지 사진이라고 알 수 있는데 이걸 보면은 N번방 관련 글을 읽고 와서 이걸 보니 참 디스커스팅 최악이다. 뭔가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남자들이 자기를 두고 이상한 상상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아이유가 아니 이걸 보고 이상한 상상을 하는 그 새끼들이 이상한 거 아니고 얘네들이 지들이 남자도 아니면서 무슨 개소리를 하는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민심 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유사 인류다. 예?
진짜 지능도 떨어지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얘 폐쇄적인 그런 애들이 아닌가. 많이 꼬여 있어요. 애들이 보면은 답이 없어요. 에? 거기다가 아이유가 기부를 참 많이 한 기부천사 아닙니까? 그쵸? 이 몇몇 없는 그 불가침 그 연예인들이 있어요. 유재석 씨, 뭐 아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월클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기부도 하고 선한 영향력도 많이 행사를 하는데 기부를 한 걸 가지고 비아냥거려요. 빈정거려서 지들이 마음에 안 들다라는 이유로 기부 1억, 2억, 몇억 어거지로 빈정거리면서 비꼬는 거죠. 조롱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때 힘들 때 기부를 한 이 아이유한테 지들은 10원 한 장도 안 보탰으면서 거기다가 2억을 했네 몇 억을 했네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지들끼리 조롱하는 저 조리돌림하는 인연들이 미친년이고 사회학이 아닌가. 정말 역겨워요. 예? 자, 인연들이 얼마나 사상이 썩은 년들이냐면은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꽃 뿌리쩍이 왜 저래? 존나 불알같이 생겼다. 어? 아니 이게 어떻게 불알같이 생겼죠? 이 꽃의 뿌리 부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게 화분 째로 뽑아가지고 그냥 잡으면은 뿌리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있다 보니까 흙을 머금고 있죠. 근데 어떻게 이걸 보고 불알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 말이지. 인연들의 사상이 폐죽일 사상이 아닌가. 나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 어떻게 이게 불화를 연상한다 그러는 거지? 정말로 그 남염을 하고 남자한테 소춘이 뭐니 몇 센치니 남자 바지 가랭이 근처에도 못 가본 년들이 이렇게 떠드니까 굉장히 글로 떠드니까 역겹다 이 말이죠. 거기다 치마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새끼들을 눈에 마음에 들려면은 그냥 여성 정장을 입어야 돼. 정장을 입어야 되고 히잡을 두르든가 그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얘네들이 맞추려면은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엄정화 씨한테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섹시하고 좋잖아. 어? 근데 이제 이게 영향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여초 사이트에서 이렇게 엄정화를 가지고 불편해하는 이런 시선이 이게 영향력이 있느냐, 엄정화 씨한테 영향이 가느냐, 전혀요. 크리스마스 시즌 송 강세일 타이밍에 시즌 송이 아직 굉장히 강세를 부리고 있는데 개편 후에 요즘 아이돌들도 24시간 차트인 하기 힘든데 차트인에 성공을 했습니다. 엄정화 씨의 호피무늬 실시간 차트는 38위까지 찍었었고 전 음원 사이트 통합 차트 공동 26위까지 찍게 됩니다. 예, 이런 이제 히트의 기염을 토하고 본인들이 응원을 못하겠다 협박하니 협박하고 초쳐도 디스코 이후 성적이 제일 잘 나오는 중. 결론은 뭐냐? 여자 가수들 나올 때마다 의상을 검열하고 입고 싶은 옷 입는 여자 연예인들한테 대규모로 협박한다고 굳이 이분들이 말 들어줘봤자 아무 이득도 코인 탈 것도 없음. 무시하고 섹시한 컨셉 하고 싶으면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나와도 됨. 보다시피 아무 피해 없고 정상 여론은 신경을 안 씀. 이제 요렇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AOA도 뭔가 그런 컨셉으로 여초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컨셉으로 갔어요. 굉장히 보이시하면서 빠꾸 없는 그런 강렬한 여성으로 약간 좀 그런 이제 이미지로 이제 갔었는데 컨셉으로 갔었는데 남자 팬들이 하나도 안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앨범 쫄딱 망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들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강자 킥라니 요즘 이제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그 신호를 어기고 이게 불법 블랙박스를 보면은 이런 애들이 이제 킥보드를 자꾸 운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블랙박스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이제 그 소식인데
전동 킥보드 무면허로 운전을 했던 고교생이 있었는데 커플이었어요 얘네들이. 근데 사고 사흘 만에 숨졌어요. 남자애는 사망을 하고 여자애는 식물인간이 됐다고 합니다. 둘이 이렇게 같이 타고 이 넓은 어? 헐. 이 교차로를 이렇게 가다가 예.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아무튼 좀 안전운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도로에 맡겨두면 안 되고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홀로 숨진 캄보디아 노동자 소식인데 굉장히 슬프네요. 이게 고독사죠? 고독사? 3주 뒤면 고향을 가는데 한파에 홀로 숨졌다. 이제 경기 포천시 일동면에서 일어난 일인데 2주 노동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혼자 머물던 31살 캄보디아인 여성분인데요. 시신 근처에서 각혈의 흔적이 나왔다. 이게 찬 공기를 계속 마시다 보면은 각혈을 해요. 예, 폐가 안 좋아지고 또 주말 내내 숨진 노동자 혼자 머물러서 난방도 안 되고 강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주 누전 차단기가 내려갔었고 꺼져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저 집에서 지병 있다는 말은 못 들었었는데 동사 가능성이 있다. 추워서 죽은 것 같다. 요즘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완전 냉골에서 귀국행 항공권도 남아있었는데 이주 노동자들이 수십만원씩 내고 열악한 숙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아 근데 도움 요청이라도 하지. 안타깝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에 무슨 깡패가 이사 왔다 그러는데 요즘 이제 청라 주민분들이 혹시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청라가 분위기가 좀 흉흉해요. 뭐냐면은 그 인천 서구 쪽에서도 이렇게 그 저 서인천 쪽에 저 뭐냐 동사무소 서인천 동사무소 맞냐 거기 어디냐 거기 서구청 서구청 쪽에 이렇게 사실은 좀 양아들이 좀 많이 살았었어요. 거기가 동네가 이제 좀 유흥가도 좀 있고 동네가 이제 좀 더러워요. 어떻게 보면은 질이 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요즘 청라로 이사하러 와가지고 땅값도 싸고 하니까 불법하는 새끼들이 요즘 많이 좀 넘어왔다는 소식이 좀 들려요. 그것도 요즘 저도 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새벽 시간에 뭐 나가거나 그러면은 이 형광색 바지 입고 저탱이 출렁거리면서 예 이 옆구리에 색 차고 종아리에 문신 있고 예 이런 새끼들이 삼삼오 모여가지고 담배 빠끔빠끔 펴고 있고 이런 새끼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불쾌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는데 예 문신 돼지 국밥 예 뚝딱충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청라 쪽에 좀 많이 몰려오고 있어가지고 좀 예 동네 좀 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형 머리 꽤 크다.
그 희대의 희대의 사기극, 희대의 거품, 희대의 존망겜, 바로 사이버 펑크. 예. 이런 병신 같은 게임이 어떻게 차세대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지 GTA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A란 게임은 이제 나온 지 거의 10년 차 가까이 되는 한 7, 8년 된 그런 굉장히 좀 오래된 게임입니다. 예, 같은 오픈월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사이버펑크가 나왔을 때 사실 GTA가 원래는 이제 오픈월드 게임의 최강자로 불리고 있었어요. 예, 로딩도 없고 큰 맵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뭔가 자유로운 그런 게임. 이게 이제 사실 GTA밖에 없었는데 사이버펑크가 나오면서 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가 잘못됐느냐? 이 차가 이 도로를 막아요. 그러면은 GTA 같은 경우는 피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시민이 쌍욕을 하죠. fuck get out of here 막 이러면서 fuck that 이러면서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피식할 수 있겠죠.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이야 뭔가 좀 진짜로 몰입이 되는. 근데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를 막잖아요. 영원히 지나가지를 못해요 차가. 예. 이게 어떻게 차세대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리고 사실 진짜 피해자입니다. 한 제가 7월 달에 사이버펑크를 이 사전 구매를 해가지고 6만 7천 원이었나? 그거 주고 사전 예약을 했었는데 씨발 대노브도 안 걸어가지고. 대노브가 뭐냐면 이제 그 복돌이 빨리 이제 성행하지 않도록 게임에 걸어준 어떤 장치예요. 그래야 게임을 구매한 사람들도 허탈감, 허망함 이런 걸 느끼지 않거든.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데 이 게임 나오자마자 한 두어 시간 만에 바로 복돌이 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앞으로 정품 게임을 절대 구매하지 않아야겠다. 막 진짜 이런 부정적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자, 다음. 그리고 장거리 도로 시야 차이. 장거리에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마음이 그렇게 들었을 뿐이지 무조건 정품을 구매를 하겠죠. 저는 여러분들 웹툰을 보거나 영화를 다운받아 보거나 할 때도 항상 VOD로 결제해서 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처럼 토렌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막무가내로 날짜랑 그 뒤에 프로그램 이름 쳐가지고 다운받아 보지 않습니다. 개이 새끼들아. 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장거리 도로 시야 차이를 보면은 이렇게 차가 멀리서 이제 가는 게 보이죠. 예. 근데 이제 사이버펑크를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게 도로에서 차들이 막 생성이 돼요. 예. 중간중간 이게 저 갑자기 투명해서 차가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보이면 게임의 몰입도가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유도를 중시하고 뭐 광고 뒤지게 때려놓고 어마어마한 게임이 올 것처럼 개새끼들. 남자 성기, 여자 성기 이런 거 바꾸고 커스터마이징에 그 커스터마이징도 존나 못 만들었어요. 병신같이 커스터마이징이 뭔지를 모르는 새끼가 개발을 한 것 같아. 그냥 총체적 난국이야 이 게임은. 그냥 고추 모양을 바꾼다라든지 남성 성을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고추가 없는 여자의 성기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쪽으로만 그냥 홍보가 게임이 돼가지고 그런 궁금증만 자아냈지 사실 진짜 뚜껑 열고 보면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라는 거지. 다음 이제 물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런 상호작용들이 굉장히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에다가 총을 쏘면은 물이 튀기죠. 지금 GTA 같은 경우는 물이 이렇게 총알에 의해서 튀기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수류탄을 던지면은 안에서 터지면서 물이 진짜 물 안에서 수류탄이 터질 때 그 효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게임에 예, 물이 팍 퍼지면서. 근데 이제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총알로 물을 아무리 쏴도 물 튀김이 없어요. 그리고 물 안에서 터질 때 어떻게 터지느냐? 아주 엿같이 터진다 이겁니다. 물 안에서 폭발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불이 붙어요. 어떻게 물 안에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건지. 이게 무슨 7, 80년대 영화 무슨 CG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이딴 식으로 게임을 만들 수가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사전 그 연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지금 얘기해도 존나 화나네. 이 희대 사기극 이 개새끼들. 거기다가 이제 지면이 불에 타는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TA 같은 경우 이제 차가 불타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이제 풀숲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불이 나요. 그리고 상호작용으로 소방관이 와가지고 불을 끄고
뭐 다친 사람 있으면 데려가고 약간 요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어요. 예? 몰입이 된단 말이야. 근데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른 풀에서 지면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예. 그냥 꺼져버리잖아. 몰입이 안 되죠. 거기다 이제 타이어 반응. 타이어를 쏘면은 이제 빵꾸가 나면서 바람에 팍 이제 차가 주저앉는 요런 것까지 이제 구현이 돼 있는데 2020년도에 나왔다라는 게임이 어떻게 타이어를 쐈는데 타이어가 빵꾸가 하나도 안 나요. 전부 다 방탄 타이어인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지나가는 이제 시민을 갖다가 어깨빵으로 퍽 쳤어요. 그러면은 비명을 지르면서 나자빠지고 좀 공격 성향이 있는 이제 시민 같은 경우는 이제 싸우려고 해요. 맞짱을 뜨려고 하고 그게 아닌 이제 쫄보 시민 같은 경우 이제 도망을 갑니다. 예, 소리를 지르면서 욕하고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시민들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오픈월드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좀, 하면서 이런 그 소소한 즐거움들이 좀 있거든요. 별거 안 해도. 그게 이제 GTA 참맛인데 이제 그 사이버펑크에서 NPC를 보세요. 예? 딱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전혀 의식을 안 해. 지나가고 있는지 뭐 하는지 의식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갈 길을 간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에서 몰입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GTA 같은 경우는 가만히 서 있는 시민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예. 왜날 보냐 이러면서 Can you see that? Huh? Do you know fight me? Fuck get out of here. 이러면서 그냥 쫙 째려보면서 이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제 주먹으로 한방 갈기거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에? Can you hear them? 이러면서 맞아. 그리고 이제 NPC 반응. 주행 중에 하차를 했을 때, 차에서 F키를 눌러가지고 뛰어내렸을 때, 1인칭 시점입니다. 차에서 몇 바퀴 구르죠? 하지만 사이버펑크 보세요. 이런 개병신 같은 쓰레기 게임이 어떻게 차세대에 저거냐고 말이 돼? 진짜 엿같지 않아? 차에서 딱 내렸는데 바로 그 자리에 서버려. 심지어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것도 없는데 그냥 차도 그냥 서버려. GTA 같은 경우 내리면 차가 앞으로 쭉 가버리거든요. 차 타고 물에 빠졌을 때의 차이. 예. 이제 차가 물에 잠기면서 가라앉는 게 GTA는 구현이 돼 있어요. 근데 사이버펑크 보세요. 예. 차가 물에 들어갈 때 이렇게 물튀김 효과라든지 그런 어떤 중력의 변화에 대한 그게 전혀 없어. 그냥 가라앉아버려. 천천히 그냥 슬로우 효과만 싹 주고. 이게 어떻게 게임이냐는 얘기입니다. 거의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 이 GTA라는 게임에 오히려 GTA만 더 올려치기 되고, 이 개병신 게임 때문에.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질 때, 굉장히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이렇게 자빠지면서 몇 바퀴 구르면서 떨어져요. 굉장히 리얼리티하죠? 하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의 차이. 예. 이렇게 화면에다 이상한 그런 그딴 효과만 주고, 예. 이런 지지직거리는 이런 효과만 주고, 그냥 죽었다. 이렇게 떠버려요. 거기다가 버그도 너무 많고, 예, 진짜 희대의 거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악의 게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이버펑크. 예, 진짜. 아, 어떻게 게임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시대를 역행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예고 안할 거야, 게임들. 그리고 게임 스토리만 좋으면 뭐해. 지금 현존 최고 사양인 3090 그래픽 카드로도 최적화도 잘안돼 있는데. 근데 저런 게임 때문에 컴퓨터에 800만 원쓴 최군이 진짜 레전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임이 나오고 나서 봐도 나쁘지 않을 텐데 최군은 저 게임에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것 때문에 이제 본체 800만 원짜리 컴퓨터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사이버펑크를 대비해서.
아, 친구야, 네가 레전드다. 그래도 뭐 BJ니까 예, 또 나중에 또 좋은 게임 나오면은 풀옵션으로 돌릴 수 있겠죠, 최군이. 예. 자, 또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인싸들이 1인칭으로 보게 될 광경. 이제 25일 됐죠. 12시 넘어가지고 이런 이벤트 산타복을 입고 이 남자친구한테 이벤트를 해주는, 아 요게 바로 또 이제 어떤 로망이 아닌가. 어, 남자친구 핫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해줄건데 골라줄래? 참고로 야하려고 작정한 이벤트야. 3번, 3번도 하고 1, 2번 중에 하나도 할까 생각 중이야. 둘이서만 있는거라 딴 사람들 눈에 생각 안해도 돼. 핫한 밤을 보내야지. 산타걸들이 나올 예정. 산타복, 산타걸. 인기 검색어가 섹시 산타복, 어, 루돌프 옷, 바니걸. 크으. 야, 완전 솔드아웃 됐네요. 인터넷에서는 한남충 김치년이 뭐니 하면서 남녀 갈등 초래하고 서로 싸우기 바쁜데, 사실 정말 정상적인 남녀들은 서로 사랑하기 바쁘죠. 예. 씁쓸하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친과 동거하는 신혼부부, 이게 뭐야? 이 둘 사이는 초등학교 교사분이시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조승우씨 진짜 연기파 배우죠. 에... 평소 사복 입는게 굉장히 여심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거의 대학생 오빠마냥 어 입네요. 어... 옷을 참 잘 입네요. 젊게 입네요. 사복 패션이라고 합니다. 피팅 모델을 대타 뛰러 온 벨리댄스녀. 아, 이분 트위치 방송도 하셨었죠. 벨리댄스녀라 그러면은 이제 그 이분이 이제 벨리댄스 추는 영상 가지고 엄청 그 인기를 끌었었죠. 근데 이제 댓글에 항상 그 내용에 남자친구가 있다 이래가지고 어,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네티즌들이 아쉬움을 토로했던 그런 분인데 지금도 아직도 사귀시는지 모르겠네요. 임성미 씨 맞아요. 어. 아프리카도 잠깐 했었나요? 아무튼 네.
다음 고기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제품 요거 괜찮은 것 같네. 아이디어 상품이 참 괜찮네. 고기 이제 그 시즈닝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칼로 여러 촘촘한 칼로 이 고기를 이렇게 눌러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돈가스에서 쓰였었던 건데 이렇게 고기에서 이제 힘줄이 있어요. 고기 내에 이렇게 힘줄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구우면은 사실 이 힘줄들이 쪼그라들면서 약간 좀 뻣뻣한 그런 맛이 있는데 그거를 아예 딱 끊어주면서 굉장히 고기가 야들야들해진다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보이시죠? 이 힘줄을 다 끊어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시즈닝을 한 그런 고기가 이제 양념이 아주 잘 배이게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겠죠. 육즙이 아주 잘 스며들게. 텐더라이저라고 합니다. 전 이거 하나 사고 싶네요. 육질이 좋은 두툼한 고기도 이걸로 몇 번 찍어주면은 확실히 부드럽고 맛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두툼한 고기를 쿠팡에 파네요. 사라 랄프야. 바로 결제. 하나 살게요. 네. 분리형으로 구매해야 세척이 편하대. 분리형 사라잉. 전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써봐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아빠 허리 차는 잼잼이 여기 문희준 딸내미인데 아우 너무 귀엽더라고. 예, 확실히 딸을 낳고 싶더라고요. 예, 저도 이거 봤는데 아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빠 허리 나간 것 같은데 어디로 나갔어? 허리야 어딨니? 없는데. 가는 곳마다 아빠 허리를 찾는 효녀. 허리 여기 있니? 결국 아빠 허리를 못 찾고 밥 먹으러 옴. 진짜 순수해. 그래서 문희준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아빠 허리 못 봤어요? 봤어요. 듣던 중 희소식. 이게 허리예요 허리. 꼬리곰탕에 들어간 허리. 요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울고 나중에 달래주면서 아니야 아빠가 장난친 거 아빠 허리 돌아왔어 그랬더니 또 다시 웃고. 너무 귀엽더라. 저런 예능은 재밌는 것 같아. 나는 애기 그 연예인 애기들이랑 이렇게 아빠 어디가 같은 그 포맷의 예능은 볼만하던데. 애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딱 한 친구 빼고. 다음 어디였지? 여기 있다. 한중일 미드대전. 아유 야 이거 너무 야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사. 아이고 야야 야바다. 너무 야하다.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에 이제 군대 가시는 분들 희소식입니다. 2등병이 이제 46만원, 1병 50만원, 상병이 55만원, 병장이 월급이 60만 9천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엄청 올려줬네요. 이런 건 좀 정부에서 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작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형, 나 혼자 치킨 시켜서 맥주 한 잔 중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다 형아.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뉴욕님 감사드리고요. 예 팬가이 고맙습니다.
이것도 여초 사이트 빨 자료 같은데 아 좋나 보. 아 지긋지긋해. 아 보기 싫어. 안 볼래.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가성비가 괜찮은 미국 음식이라고 합니다. 도미노 피자에서 파는 페퍼로니 패밀리인데 이게 만 원밖에 안 한다고 그러네요. 9.99달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싸네. 이야. 버거킹 허시브라운 브런치. 하시브라운 브런치. 4,000원. 처지스 치킨 레그타이 우리나라만 피자가 유독 10팩. 비싸. 허니블 비스킷 4팩. 아, 내 PCS를 뭐라 그러지 저거? 내 조각, 샐러드 콤비네이션 10조각, 샐러드 콤비네이션까지 해가지고 만 원. 피스 맞아? 아, 그래? 압도적인 맛과 양을 자랑하는 디노스 레몬 치킨 콤보, 6.45달러. 존내 싸네요. 싸긴 싸네. 진짜 싸다. 근데 좀 가격을 좀 줄일 필요가 있긴 해. 우리나라가 거의 백다방급 가격이잖아. 잭인더박스 오레오 쉐이크. 진짜 싸긴 싸네요. 미국은 뭐니 뭐니 해도 음료수가 존나 싸. 엄청 싸대. 오히려 물이 더 비싸대. 수능 조진 재수생 키스방 와봤다. 뭐야 이거? 이런 매니저가 나왔다라는 거지? 다음 야쿠 절대 아 역대 스트라이트 아 스트라이프 스프라이트 광고 모델 클라라 씨. 예, 이분 좀 안타깝습니다. 원래 굉장히 좀 섹시하고 시구할 때만 해도 진짜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좀 구라를 많이 쳐가지고 방송에서 수지. 아 수지 광고 생각나네요. 저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선미가 아닌가. 설현 손나은 청아 해리 제니. 이번에 스윙스가 모델로 됐네. 난 그게 좋던데. 스프라이트 선미. 요때 아주 레전드 아니었습니까? 이게 구찌 이 옷이 엄청 팔렸다 그러던데. 동양인을 본 남미 사람들의 반응. Hello, friend. Where are you from? 외국인이 나를 보고 말을 걸었다. Korean, Chinese. 빨리 확실히 얘기해. 한국이야, 중국이야? 중국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에서 시작한 것을 보고 비웃고 있다. 기침하지 마. 그러면 너 묶어놓고 발로 차버릴 거야. 한국이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 한국 사람이라고.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 것 같다고 한것 같아. 서울에 가봤어요. 태권도 배웠어. 야, 인식 차이가 좀 있네. 인식 차이가 좀 있네요, 확실히. 남미라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인종차별하면서 그냥 죽탱이한테 후려갈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의외인데? 바로 눈부터 찍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 다음. 2021년 앞으로 다가올 2021년의 공휴일을 싹다 모아봤습니다.
예,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신정 2월 11일, 13일 목토, 설 연휴 하루 뺏기고요. 4월은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요. 5월은 어린이날 하필 수요일이고요. 수요일날 19일 부처님 오신 날 하필 수요일이고요. 6월 6일 현충일 일요일이랑 섞였습니다. 7월 없습니다. 8월 15일 일요일인데요. 하필 일요일 광복절입니다. 10월 3일 일요일 개천절입니다. 네, 근데 또 하필 일요일이고요. 또 토요일 날은 또 한글날입니다. 제 생일 전날이죠. 10월 9일 하필 토요일입니다. 11월 없습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성탄절. 예, 2021년은 정말 상당히 좀 우울하고 예, 좀 축축 처지네요. 예, 벌써부터 작년이 대박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 추석 때였나 언제였나? 한 7, 8일 쉬지 않았나? 그때? 저는 상관없죠. 네, 저는 상관없죠. 다음 볼게요. 말빨 대결. 내가 너한테 뭐 어려운 거 부탁했어? 그냥 주위 어슬렁거리지 말라는 건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 말귀가 말귀죠. 그리고 어린 년이 따박따박 말 됐고요. 얻다 대고 못 배운 거 티내지 말고 예의 좀 갖추고 살아라. 대학 늦게 들어왔다고 내가 네 친구 같지. 엄연히 나이도 두 살이나 차이 나는데 말 대답하고 그러지 마. 버릇없게. 네 아줌마. 야 너 돌았냐? 내 말을 귀뚱으로 알아듣는 거야 뭐야? 진짜 싸가지도 정도껏 없어야지. 네 할머니. 뭐 하는 거냐고. 씨발 야 너 지금 어디야 지금? 대학생활 망치고 싶어?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줘? 나 지금 집인데 오시게요? 올 때 메로나. 이게 미쳤나 진짜? 니년은 개총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 새파랗게 어린 년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어디 언니를 그딴 식으로 쫓 꼬라봐 꼬라보기는. 그냥 그때 넘어간 게 내 일생이 하니 알아? 그거 정말 TMI. 진짜 재수없다. 싸가지 존나 없네. 씨발 존나 짜증나. 야 너 내일 내 눈앞에 띄지 마. 띠가 아니라 띠죠. 예, 의이죠. 아 존나 얼굴 가라고 싶어 미친년. 앙? 야 씨발년아 그냥 대답하지마.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나 이거 페북에 올려도 되냐? 싸가지 없는 년아 진짜. 읽고 씹어? 너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응? 버러지 같은 년. 싸가지 좆도 없는 년. 기본 소양도 안된 애가 대학을 다니까 이사 다니나지. 북사진 장구사진 얼쑤. 북치고 장구치고 저렇게 또 예, 비꼴 수가 있나? 주작 같네요. 여초식 주작 아니겠습니까? 다음 혐주의. 여장의 취미인 23살 남자 레이스 팬티 입어봤어요. 아 이분 몸매가 근데 상당히 좀 그 남자 같지가 않네요. 예, 잘 봤고요. 면도에게 극딜 넣는 덕화이엇. 존나 못생겼다. 뭐야 이거. 한짤로 웃겨버리네. 다음. 80년 동안 머리를 5m 기른 베트남 92세 할아버지. 종교적인 이유라고. 교통사고 당했던 이게 로드킬 당한 그 저 로드킬 당할 뻔한 새끼 코끼리가 있었는데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고 합니다. 아 오토바이에 치였다고.
여기 카톡한 게 많아. 혐, 트위터에 자기 오물을 판매하는 사람들. 엑소 숙소에 있던. 아우, 역겨. 너무 역겨운데 이거. 약간 얼려서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쌉싸름하다. 이거 구하다 경호원한테 뒤질 뻔했다. 비싸게 할 거. 아, 너무 더러운데. 아침 첫 소변 500ml 통에 2.0만원. 대변 락앤락 한 통 가득 5.0만원. 침 10ml에 만원. 먹던 껌 사탕 마이쮸 만원. 이일 입던 팬티 2.5만원. 아, 미친. 근데 이게 팔린대. 어, 얼굴만 보여주면은 팔린대. 내가 사진 조금만 더 볼게. 검열 좀 하자. 어, 양말도 파네. 입던 속옷, 신던 양말까지는 예전에 기사로 봤는데 오줌이랑 똥은 왜 팔아? 존나 더럽네 진짜. 구매자들이 구매하고 판매자한테 너무 만족한다. 냄새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등등 별 미친 소리를 나온 대화 내용도 있다. 잘 받았어요. 냄새 너무 만족스럽네요. 브라자도 있나요? 가격이 4만원입니다. 입금 전에 여자 인증 되나요? 입금 후 착샷 인증입니다. 입금 전 나인 전화로 인증이 되나요? 입금 후 착샷 인증한다 합니다. 원하시면 다른 분이랑 거래하십시오. 인증 원하면. 뭐래 씨발 새끼가 말한 통하노. 인증 입금 후 착샷 인증이라고 병신아. 좆같게 하네 진짜. 말귀 알아차먹으라고. 라인 걸지마. 와, 근데 진짜 이거를 팔고 하나보다. 왔어요. 향도 좋아요. 만족합니다. 또 거래가 있을 때 기대하겠습니다. 냄새 너무 좋아요. 스타킹 잘 받았습니다. 매혹의 냄새라고 표현해야겠네요. 아, 만족스럽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바디미스트 향 너무 좋아요. 슬기씨한테 이런 향나면 반칙인데 아무튼 다음에 또 구매할게요. 와, 침까지 이렇게 통에 갖다가 파네. 와매. 와, 정신이 피폐해진다 저런 거는. 야, 근데 어떻게 저런 걸 갖다 팔 수가 있지? 사는 새끼들도 진짜 이상하다. 연예인 똥이라고 똥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 이 새끼들은.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이쁜 여자 미녀의 똥은 똥이 아닐 것이다. 어, 미녀의 오줌은 뭔가 성수일 것이다. 어, 혹은 뭐 어? 와, 미녀의 방귀는 정말 향기롭겠다. 방구도 갖다가 담아 갖고 팔지 그냥. 개미친 새끼들. 아우, 나가 뒤져버려 그냥. 존나 역겹네. 똥 사는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들이야? 아니, 손 통통한 거와 태형 아프리카 영정당하고 일대 아닌겨. 내가 봤을 땐 근데 또 그럴 수가 있어. 변화구로 비닐하우스 같은 걸 이제 운영을 하는데 어, 비료가 부족해 가지고.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씨발. 아, 포장이 안 된다 이거는. 어. 넘어가자. 여친 몰래 여친 집 들어가서 몰래 카메라 설치한 남자친구. 야,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진짜 뭔가 여자친구의 민낯을 보게 되는, 어떤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럴 수가 있는데 볼게요. 야, 어디냐? 어디냐고. 야, 너 집 아니야? 집인데 TV 보느라. 장난하냐? 네 집 아닌 거 다 아는데 계속 거짓말 치냐? 아, 이 앞 슈퍼야. 집 아닌 거 어떻게 아는데? 와, 씨발. 다 보이니까 알지. 너 뭐야? 카메라 들었어? 야, 이 미친 새끼야. 하도 싸돌아다녀야지. 네가 무슨 일 하는지 다 아는데 내가 네 뭐 믿고 사겨? 이 정도는 해줘야지. 와, 신고한다 지금 당장? 신고해. 겁낼 것 같지? 지금 잡으러 간다. 기다려. 사랑하면 다 달아놓는다길래 나도 한번 달아본 거야. 야, 미안하다. 어? 오빠 마음 모르겠어? 어디야? 얼굴만 좋게 이야기하자. 존나 사이코 같네, 게이 새끼.
하지만 이것 또한 여초식 주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이제는. 편의점에 온 문신 가오충. 등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코로나 사태 이후 접촉을 줄이기 위해 결제 방식이 바뀐 겁니다. 결제를 끝낸 남성은 출구로 가려다가 다시 돌아 직원한테 욕설을 쏟아내고 갑자기 팔토시를 벗고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아이, 카드를 직접 넣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근데 카드를 좀 거꾸로 넣었나봐요. 근데 화를 내시면서 마스크 벗으라고, 마스크 벗으면 저한테 얼굴에 침 뱉겠다고 하네요. 이 남성 급기야 티셔츠를 들어올려 등에 새겨진 문신까지 드러내며 1분 3초가량 협박성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에휴, 비영신 새끼. KFC에서 게임을 개발한, 무슨 게임기를 개발한다고? 너무 뜬금없는데? 접점이 전혀 없는 사업인데 이걸 왜 하지? 진짜 실화네? 근데 이게 에어프라이어 기능도 있는 게임기래. 좀 개짓거리 같은데? 극한직업 수의사 일당 100만원 변비 코끼리 치료한다 안한다 우위를 제공해주는데 으아 씨발 그냥 칼칼칼 쏟아지는구만. 근데 난 이게 별로 그렇게 더럽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베어 그릴스가 저걸 짜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수분을 섭취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더럽다고는 별로 여겨지지가 않네요. 왜냐면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거의 다 풀떼기들이야. 약간 연못에 있는 그냥 약간 좀 녹조 약간 요런 느낌일 것 같아. 예. 그렇게 더럽진 않은데 나는. 밥 드시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하는데 새벽 3시 20분에 밥을 쳐드세요? 예, 제가 식사 시간까지 어떻게 배려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개새끼야. 미안합니다. 화질 설정 좀 봐줄 수 있어? 화질이 왜? 너가 일반 화질로 보나 보지. 고화질로 봐.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지 방금? 아 이거 그냥 짤방이구나. 급식 단톡방 대참사. 선생님 얼굴. 맞박 개 때리고 싶다. 야 선생님 계셔. 용수 월요일 교장실로 와. 아이고 용수야. 맞박 개 때리고 싶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깐족거려가지고 남아가지고 막 청소하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이제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인사할 때 저희끼리 이렇게 뒷자리에서 서로 눈 맞추면서 그 짓을 많이 했어요. 누가 더 크게 하느냐. 차렷 열중샷 차렷 선생님 안녕히 개새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 이제 그 나랑 좀 친했던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던 장난이었는데 이거를 진짜로 크게 해버린 거야 내가. 뭔가 그날 좀 텐션이 올라가지고 목소리 자체가 존나 컸었거든. 그리고 차렷 열중샷 차렷 선생님께 경례 선생님 안녕히 개새끼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뭐? 방금 뭐라 그랬어? 애들이 다 나 쳐다보고 존나 킬킬 뭐 킥킥 되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냥 그날 남아가지고 야, 청소하고 나와. 욕 존나 먹었었지. 성지고 때 아닙니다. 예고 다닐 때였고요. 혁명군이었다고? 잘못했지.
아이유 또 이렇게 귀부천사 우리 아이유가 또 크리스마스 맞아서 1억 원을 또 쾌척했다고 합니다. 역시 또 선한 영향력을 계속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이유예요. 불호가 없는 연예인. 여초에서는 뒤지게 까지만은 예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아이유 양 정말 응원하고 싶네요. 예 오히려 페미에서 더 까서 더 좋지 않아? 뭔가 불쌍한 뭔가 좀 그런 그걸 가져가는 것 같아. 배민 리뷰 올타임 레전드. 아이 맛있게 먹다 중간에 발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나오더군요. 갑자기 화가 나네요. 손님 죄송한데요. 우리 가게는 위생 모자를 착용해요. 혹시 손님 애미한테서 나온 게 아닐까요? 네 애미한테 먹여보시고 전화 주세요. 이 개새끼야. 완전 도라이 새끼네 이거 사장이. 와, 니 애미 드립은 좀 심했다. 이거 패 드립을 치는 사장 있네. 개 미친 새끼 아닙니까? 요즘 보면은 빠꾸 없는 이저 업주분들도 많이 계시더라. 그거 봤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리뷰를 남기는데 별 다섯 개안줄 거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장이 그 인간계가인가 D급이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변 동료 그 업주분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은 주문 받지 말라 그럴 거라고 하면서 으름장 놓고 조금 벼란 게 한두 개 깎인 거 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그냥 소심해가지고 그거 뭐라 그러지? 닭발집? 광주 닭발집? 랄프 니가 찾아봐. 네. 그거 존나 웃기던데? 이런 개도라이 사장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 여러분들 뚝배기에 대한 그 유래 아세요? 그것도 배달 리플에서 나온 거야. 뚝배기 빌런. 강동구 5분 칼배인데요. 한마디만 할게요. 배달시키시고 도착해서 벨 누르면 누구세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뚝배기 깹니다. 그리고 미리 결제할 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음식 도착하면 그때서야 지갑 찾고 카드 찾고 허둥지둥 현금 찾고 정말 뚝배기 부십니다. 전해주세요. 참고로 뚝배기는 머리입니다. 아, 그 SNS에다 올린 거였구나. 리뷰가 아니라 아무튼 이것 때문에 뚝배기가 유행했어. 뚝배기 유래가 이거야, 얘들아. 현재 논란 중인 별점 5점만 받는 닭발집 배민 리뷰창. 별은 5개만 받겠습니다. 음식에 컴플레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매장으로 전화 주세요. 평점을 깎을 목적으로 깍두 이 깍이 아니죠. 깎을 목적으로 평점 낮은 리뷰를 작성 시 재주문이 거절되며 이 더불어 친분이 있는 서구의 모든 업소의 커뮤니티에 사례 공유하겠습니다. 했는데 별두 개를 빼버렸어. 근데 보기에는 육안상에는 맛있어 보여요. 근데 아 이제 뭐 한참 만점 맛이었는데 오늘은 좀 전화 오셔가지고 파스타 빼먹었다고 다음에 가기 요청란에 말씀해 주시라고 하셔가지고 먹는데 또 뭐가 없더라고요. 오늘 많이 바빴나 봐요. 다음엔 두 배로 만나게 빼먹지 않고 배달 바래요. 두개 뺍니다. 수고용. 리뷰 넘버 1201 120108. 네, 알겠습니다. 적어놓는 거야. 그래도 별 셋은 좀 다음에 두 배로 만나게 해드려도 이 리뷰는 계속 남아있어서 제가 계속 피해를 받아요. 다음부터는 뭐 빠지고 문제 있으면 매장으로 전화를 주세요. 다음에도 별 다섯이 아니면 다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손님. 와, 숯불구이 닭발 두개 뺐어.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와, 이분은 원래 여기저기 다 이러고 다니는 분이구나. 아주 평범한 분이 아니었어. 내가 뭐큰 잘못한 줄 알았네. 어? 다음. 별두개또 빠졌어. 1단계도 많이 맵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에 0점으로 먹어야겠어요. 넘버 111008. 별 셋은 그다지 감사하지 않겠죠? 리뷰 이벤트 요청도 안 했으면서 별점이 낮은 리뷰를 쓰는 저희가 무엇이에요? 그런 매너로 다음 기회가 있을까요? 예?
나를 저평가하는 사람에게까지 미소를 응대할 나는 성인 군자가 아니라서요. 내가 돈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별점이 낮으면 재주문을 안 받겠다라고 공공연하게 공지하고 다니는 바. 다음 주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니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으로 별 하나도 소중히 생각하는 다른 업소와 매칭하세요. 부디 그 업소와 인연이 되시어 단골 되시길 기원할게요. 씨벌 새끼야. 언니랑 저랑 쉐닭 먹어서 못 먹는 쉐닭충인데 아우 맛이 너무 쓰고 간은 좀 싱겁고 그럴까요? 항상 믿고 먹는 쉐닭인데 너무 슬퍼요. 리뷰 넘버 원 제로 쓰리 제로 제로 아잇! 오는 만큼 주문이 쉬워집니다. 초계기 싫으면 공지를 살펴보세요. 주문을 부탁드릴게요. 제가요 서구 전역 맛집 랭킹 3년 8개월간 1위였어요 노 MSG 노 캡사이신 에? 수제 명품 요리 셰프 닭발 에? 별은 5개만 받을게요. 그리고 음식에 컴플레임 있으시면 언제든 매장으로 연락주세요. 없는 이유 만들어서 음해할 목적으로 별점을 낮추고자 비매너 리뷰 작성시 제 주문이 영원히 거절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징그럽네 아주 그냥. 아이 닭발에 소스가 하나도 안 스며들어서 말이 맛이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원 제로 투 쓰리 제로 포 왜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은 유독 그러실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안 팔아줘도 되니까요 다른 업소 이용하세요. 야, 앞으로 풍암동에는 영원히 배민을 통한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존나 무섭네. 와,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달아가지고 다 반박을 했네. 댓글에 정병 깡패 같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셰프의 닭발이라고 하네요. 풍암동에도 나오는 식당이랍니다. 일단 DC에서 주목을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핵인싸가 되어보긴 처음이네요. 우선 매장에 전화 자꾸 하시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구글 업소 테러 뭘 거기까지 가서 그러세요. 거기 앞만 봐도 안 봐요. 귀찮게 거기까지 가서 그러시는 거 아무도 안 봐요. 제가 죄송합니다. 테러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또 이것도 일일이 다 반박을 했네.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을. 제가 진짜 폐급 쓰레기라면 뭐 비난하셔도 팩트인지라 데미지가 없겠지만 진짜 사실과 다른 편집 스샷으로 어? 구나. 응. 무슨 일이고? 아까 나 대석 내가 니방 들어가가지고 응? 청소산 씹혔어. 애한테 씹혔어. 그니까 둘이 같이 들어왔더라고. 응. 태훈은 어. 오늘 내가 취상시대 너를 딱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가 술 좀 취했거든? 아 오늘 언급도를? 근데 딱히 언급하지 못했지만 태훈아 올해 내가 누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다 네 덕이야. 그래구나. 그 얘기를 시상식때 하지 그랬니? 아니, 여유가 없었어. 아이 알아. 나도 너 언급 못했잖아. 아니야. 나 대상 받으면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와 아쉽겠다. 존나 내가 대상인 줄 알았는데 씨파. 그래도 진행 잘했고 우리 또 80년생들 중에서는 87년생 우리 그 저기 동나이대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저기 아니냐. 그제? 그래서 민트훈아 너 방송 중인 거 보고 나 전화한 거잖아. 태훈아. 이런 얘기하면 네가 진짜 족같을 거 아닌지 아는데 우리 윤태호 내 친구가 비글즈에 들어가고 내가 무인터리 들어갔잖아. 그리고 내가 행복했고 그것처럼 내가 이번에 10kg를 빼보니까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 이제 20kg를 목표로 이제 2021년을 달릴 거거든. 태훈아 나랑 같이 우리 이게 다이어트라는 게 외로워. 혼자 하면 존나 어렵거든? 같이 하면 좋아. 그러니까 너 목표를 나랑 같이 가지 말고 친구니까 같이 가보자.
그럴까? 그래. 그래구나. 어. 조만간 보자. 아니, 그런 대답 말고. 아니, 조만간 보자는 건 진짜로 너랑 술 한잔 기울이고 싶어서 한 얘기야. 나는 지금도 네가 끄고 네 방송으로 네 청나라 넘어라고 하면 난 지금 간다. 오지 마. 야, 그 4인 그 거리 그거 때문에. 태훈아, 뭐 이제 나 술 좀 취했으니까 길게 얘기하면 민폐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끊을게. 그래, 그래, 구나. 고맙고. 나도 고맙다. 올해 뭐 물론 무엔터 들어가서 봉준이, 만만이 형, 맥키미, 뭐 기니도 존마저 많이 만났지만 네가 있었다. 나한테 진짜 고맙다 태훈아. 진짜 고마워. 그래구나. 나도 뭐 평소 연락 많이 못하고 그래도 넌, 우린 뭐 눈빛만 봐도 또 이게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 화이팅 하자. 우리 화이팅. 토끼토 화이팅. 사랑해. 아, 태훈아, 그래서 내가 내년 1월에 토끼띠 특집을 준비를 했어. 토막 시발로마. 그거 젖가는 소리 그만하고 나중에 얘기해라, 이 개새끼야. 3분 넘었다. 젖같은 새끼가 말 더럽게만 해, 개새끼가. 이 새끼는 뭔 살 뺐는데 무슨 뭐 여유증이 생겼나 어쨌나, 여성 호르몬 튀어나왔나? 아니 왜 지랄이지, 개새끼가. 비응신 같은 새끼. 예. 전화 노 저밀령 0231. 저는 해결 생각 없고 다음에 또 전화하시면 다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난이고, 저 최군 많이 좋아합니다 진짜로. 예, 사랑한다 구나, 이 개이 새끼야. 살짝만 볼게요. 토티 형 노래 좋아합니다. 부르시는 한 이 새끼 보고 있었네. 구나 사랑한다 우리 우라마. 그리고 제가 복귀할 때 있어서 가장 진짜 최군이 큰 역할을 해줬어요. 어찌 보면 이제 아프리카와 BJ 사이에 오작교 역할을 해주는 게 최군이에요. 진짜 고마운 친구고 든든한 지원군, 혹은 정말 어른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철이 덜 들었는데 최군 보면 항상 철이 들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현이가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튼 뭐 그래서 이 닭발집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무튼 이 닭발집이 나중에는 수그렸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난 이게 참 좋다고 봐. 손님이 왕이다, 이거를 악용하는 개새끼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손님이 왕이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손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업주분들도 은근히 또 계시고 하니까 모르겠어. 아무튼 뭐 저는 이제 그 소비자로서 이게 또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결국은 예, 꼬리를 내렸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근데 이 새끼는 진짜 개새끼네. 혹시 손님 애미한테서 나온 건 아닐까요? 아니, 니 애미한테 먹여보시고 전화 주세요. 시벌 새끼. 이런 새끼가 어떻게. 참,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절날 볼 수 있는 광경. 실시간 귀향길 야붕이. 이 새끼 도대체 뭐냐. 할머니 집 도착했는데 이건 뭐냐. 주짓수가 리얼 실전 무술이지. 사천형 운동한다고 깝치길래 나사 풀어놨다. 실시간 사촌형이랑 노래방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재수 실패 후 5년째 백수인데 나는 2년째 백수고 둘 다 방에서 나 혼자 산다 보다가 고모부한테 한 소리 쳐먹고 쫓겨났다 도망 나와서 노래방 갔는데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부르더니 갑자기 운다. 이거 어떡하냐?
존나 웃기네. 다음 볼게요. 아, 우리 자유왕 찬우박씨. 이분은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데, 올 영상, 올 노딱이에요. 모든 영상이 싹 다 노딱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이 수익 창출은 불가능하신데, 뭐, 그래도 뭐, 남성의 그런, 저, 뭐, 성문화, 건강하고, 뭔가 그런 성문화를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제 한국 AV 배우이신 예, 가장 좀 유명하시고 요즘 좀 가장 핫한 예, 국민 딸감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예, 수아 씨. 이번에도 인삿말은 국민 딸감이네요. 아 근데 그 국민 딸감이라는 거 국민 딸감 수아예요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진짜 국민 딸감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막 어떻게 좀 명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근데 오나홀이라는 건 말이에요 본인을 보면서 치라는 얘기잖아요. 국내 최초 야동 포함 수아와 함께 즐기는 레알터치 수아 출연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제가 원래 오나홀리비는 항상 치거든요. 근데 아이고 좀 뭔가 너무 저기하다 너무 적나라하다 아이고 이거 그냥 다 보시네요. 거의 시미켄 TV를 약간 좀 모방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좀 올바른 건강한 성문화를 예 주도하시는 우리 자유왕 찬우박 씨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건의 현실. 비건은 이거 제가 예전에 봤었던 건데 그래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요즘 이게 PC주의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나라도 점점 물들어가는데 한번 야무지게 또 까줘야겠습니다. 비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채식주의자들이죠. 간단하게 이 친구 이제 한그림이라는 친구고 11살짜리인데 초콜릿 맛은 알아요. 초콜릿 과자 그런 거 알아요. 근데 안 먹어요. 왜냐면 거기 동물 들어가거든요. 아저씨 모르셨죠? 우리 가족은 식단은 봄부터 이듬해 봄까지 자연의 상태에서 이 자연의 상태에 따라 다 변합니다. 봄에는 냉이를 먹고 두릅 나면은 두릅 먹고 예 아주 그냥 유기농이라고 볼 수 있죠. 채식만으로 충분히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가족이 이제 의사한테 갔어요. 이 한 호남 씨 예, 아버지 혈중 비타민 D 불충분 비타민 B12 부족 호모시틴 굉장히 몸이 안 좋아 영양 불균형이야.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하면 비슷한 키 나이 여성에 비해서 근육이 90%도 없어요. 이거 형 성장기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은 좋지 않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식단을 한정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아이들은 최대한 다양한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다. 그래요. 예. 비건이 뭐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비건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효리 씨인가? 이효리 씨 비건 아닌가? 근데 거기서 그 안에서도 뭐 뒤지게 나눠지더라고요. 뭐 락토 베지테리언이니 비건이니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난 그거 같아. 이게 좀 뭐 락토 베지테리언 뭐 비건 락토 오버테리언 페스코니 뭐니 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뭔가 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건가? 우월의식 같은 건가? 뭐지 대체? 진짜 허영심인가? 자기들끼리 무슨 뭐 정말 뭐 진짜 종종 얘기하듯이 상당히 좀 역겹네요. 예, 직원만이 답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양배추 처먹고 있을 때 그냥 싸대기에다 그냥 예 죽방에다가 바로 예 죽통뱅이에다가 바로 직원 한방 갈기면 되겠죠. 예 근데 그냥 비건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 고깃집 같은 데 가가지고 팻말 들면서 고기도 육식도 살인이다 이 지랄하면서 외치는 예 비응신년들 보면은 직원 마렵죠. 예
재밌는 거 좀 없나? 봤던 거고. 당근마켓 어제 색종이로 갓 잡은 웰시코기 분양 너무 커엽죠? 데리고 가실 분만 데리고 가세요. 혹시 성신여대 입구에 오실 수 있으시면 받고 싶어요. 네, 얼마든지 가능해요. 잘 돌봐주세요. 잘가 코기야. 귀엽긴 하네요. 예. 뭔가 여자가 접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을 수도 있겠다. 20살 여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남자분들 여자친구 속옷 무슨 색이 가장 매력적이고 섹시해 보이나요? 회색이요. 젖어가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아우 더러워. 개이새끼 그냥 빠꾸가 없네요. 예. 한 페이지만 딱 더 보고 끝낼게요. 크리스마스 때 솔로이면 좋은 점. 씨발 새끼. 다음. 야, 이때 진짜 그 정말 그 국민들이 정말 다 착했어. 순수했어. 예전에 SBS에서 옛날에 그 일반인 시민들을 상대로 이런 몰카를 찍었었어요. 지금으론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방송인데 방송이 옛날 방송도 굉장히 셌습니다. 예,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분식집에 가가지고 라면 한 그릇, 김밥 한 줄이 이제 원래 당시에는 500원 정도인데 가격을 존나게 후려친 거예요.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서 계산을 합니다. 라면 2만원씩 두 그릇, 김밥 한 줄 15,000원입니다. 어이가 없음. 우리 어떡하지? 시계 비싼 건데 시계를 풀까? 현금 5만원짜리를 가지고 다닌 시민 자체가 없었어요. 라면 두 그릇 4만원입니다. 어제부터 올랐어요. 에? 어? 에? 어떡하지? 돈 있냐? 짬뽕 라면 한 그릇 3만원입니다. 손님. 에이, 3만원이야? 너 얼마 있어? 나 6천원. 나 5천원. 어이씨, 야, 정호분 좀 불러봐. 저 카드도 되나요? 네, 됩니다. 김밥 두 줄 라면 하나 3만원이요. 에? 가격 듣고 살이 걸림. 저 대학생인데요. 죄송한데 이 책 비싸게 주고 산 거거든요. 이 책 2만원이에요. 하면서 저 때는 좀 순수하긴 했어요. 지금은 얘기하면 바로 이런 씨부터 나가죠. 예, 지금 같았으면 예 바로 뒤집어 엎죠. 좀 순수했었어 사람들이. 그리고 따지더라도 조금 교양 있게 따졌어. 옛날 서울 사람들 말투 알아요?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에 후반쯤에 아이 저기 따지려면 이랬을 거 아마. 아이 저기 라면이 2만 원이라고요? 아이 저기 그런데 어떻게 라면이 2만 원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제가 일단 좀 전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예의 있고 그런 말투가 있어. 말투가. 제가 지금 저 돈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봐도 될까요? 라든지. 약간 요런 느낌이야. 뭐 했거든요. 약간 요런 말투. 제가 그래가지고요. 이래가지고요. 저래가지고요. 했거든요. 이러면서. 다음. 배달의 민족 리뷰 레전드. 뭡니까 이게? 햄버거예요, 호떡이에요. 아, 최악이네 진짜. 이 정도면 엉덩이로 누른 것 같은데.
아이 뭐야 이게. 필리핀 여자가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유. 한국 남자와 필리핀 여자의 만남. 안녕하세요. 한국 남자들은 예의가 정말 바른 것 같아요. 친절하고 긍정적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활동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 친근하고 친해지기 쉬워요. 해변 곳곳에서 눈에 띄는 한국 남자와 필리핀 여자 커플. 아, 남자친구 정말 친절하고 놀랄 만큼 피부가 하얗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더 잘생겨 보여요. 필리핀 여자들이 정말 잘해줘요, 한국인에게.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고 피임 없이 관계를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랄까, 필리핀 여자분들이 이제 피임을 강요하지 않아요. 씨를 받고 싶나 봐요. 한국 아이를 낳고 싶어요. 한국 아이가 똑똑해요.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근데 그럴만해요. 그럴만해. 이게 그 유전적으로도 그런 게 있대. 뭔가 좀 우월한 유전자를 보면은 이 여자는 자연스럽게 끌린다. 동물적인 이제 감각으로다가 이제 우리 DNA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 남자도 뭔가 나보다 우월하고 젖가슴이 풍만하고 뭐 이런 엉덩이도 크고 약간 이런 여자를 보면은 끌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제가 또 뭐 무슨 말 실수를 했나요? 씨를 받고 싶다. 형 낙어기가 이상해. 이 말이 그 말 아니야. 한국 아이를 낳고 싶다. 한국 아이가 똑똑하다. 기왕이면 나한테 씨를 그냥 가볍게 무시할게. 가볍게 무시하고 어그로 맨 처음에 끈 새끼 있지. 그 새끼 블랙 때려. 매니저들. 오케이? 어떻게든지 도덕적으로 올감해가지고 논란 한번 나게 해가지고 사람 거 한번 줘보려고. 비응신 같은 새끼들. 내가 니들 머리 꼭대기 위에 양반다리로 앉아있어. 이 개새끼들아. 비용신 같은 새끼들 바로 쳐내. 저 어떻게든지 제갈 물리려고 하는 개새끼들. 논란 하나 어떻게든지 끌어와가지고 씹을 거리 찾는 하이에나 같은 비용신 같은 새끼들. 썩은 고기 찾아 헤매는 개새끼들. 바로 쳐내. 근데 진짜 필리핀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쁜 분들이 은근히 있네요. 예. 저의 그 개인적인 미적 기준에 봤을 때 요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 여성분이다. 현지에서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결혼 정보 업체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사진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저도 사실 뭐 필리핀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이 필리핀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전형적인 어떤 동남아상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약간 이런 이국적인 외모. 스페인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필리핀이 지리적 위치가.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 쪽이랑 이렇게 약간 혼혈 섞인 그런 이제 필리핀 여성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이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런 씨발람들이 내가 가이드한테 들은 내용인데 왜 나한테 물음표를 치지? 이 개새끼들이? 몰라 뭐 역사적으로 뭐 지리적으로 뭔가 좀 그런 게 있다 그래.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필리핀이랑 스페인 쪽이랑 이게 좀 그게 있어가지고 이런 그 이국인 저 혼혈 느낌 나는 이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 그랬었단 말이야. 가이드한테 들은 내용이야. 아 식민지였어. 스페인의 식민지였어. 아니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내가 들은 내용 그거야. 그 가이드 새끼가 잘못 알려준 거야. 성지구식 가이드라고? 아니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그 가이드 그 사람이 잘 모르고 얘기를 해줬나 보네. 코민석이라고? 인정하고요. 죄송합니다. 어쨌건 내가 잘못 들었어도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야 되는 게 맞죠. 오케이 인정. 이번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퇴하지마. 이번에는 나의 미스테이크였어.
자, 아무튼간에 뭐 이렇게 그 필리핀 여성분들이랑 이렇게 결혼하시는 한국 남자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 젊은 남자가 오히려 이제 필리핀에 여행 가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이렇게 뭐 결혼을 하는 경우나 이제 커플이 생기는 경우도 또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필리핀 내에서도 이게 좀 그게 문제인데, 코피노라고 있어요. 이제 그 싸고 튀는 거죠. 싸고 한국으로 런치는 이 개 같은 새끼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아빠를 모르는 거야. 어, 이 먹보충들, 싸티 개 새끼들. 뭐 이런 애들 때문에 또 코피노를 만드는 코피노 그 파파라 그러나? 어, 그거를 잡는 또 사이트도 만들어져가지고 얼굴 막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치, 어떻게 보면 진짜 나음 당한 거지. 어. 아, 너무 이게 착한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새끼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 같아. 어느 치킨집의 양. 18,000원 주고 어딘지도 모르는 치킨집 시켰는데 양이 왜 이러냐? 양이 실하냐? 이거 18,000원 에바 참치 꽁치 드록반데? 완전 에바 세바 드록반데? 오바만데? 근데 진짜 심하네요. 이건 18,000원 받고 판다라는 게 아니야. 근데 18,000원에 콜라 1.25리터 들어가 있고 얘네들이 싹 다 합쳐져 있다가 보면은 딱 한 마리 가격인 것 같은데? 딱 한 마리 같은데? 뭔가 크잖아, 큼지막하잖아. 여기도 은근히 안에 좀 숨겨져 있는 게 있고 합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세 개로 나눠서 그런 건가? 아니야? 어... 아 그럼 너무 유미가 없네 치킨 양이. 샤발. 옛날 광고인데 이거 예전에 또 한번 봤었는데, 어... 빠꾸 없던 시절 우리나라 이제 의식 수준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 이제 PC 요소가 좀 많이 없었던 시절, 예, 그때는 이제 여학생들이 조금씩 모았어요 하면서 드립치는 거 선생님한테. 어... 젊고 잘생긴 남자 선생님 교실에 들어왔는데 교탁에 우유 한 컵이 있음. 어, 이게 뭐니 얘들아? 조금씩 모았어요. 진짜 저런 세상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1도 안 감.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솔직히 페미니즘이 아예 없을 때보단 있는 지금이 더 나은 것 같긴 하다. 그건 아니지 개같은 년들아. 저런 거를 그냥 유쾌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센스가 또 필요하지 않나 싶어 나는. 이걸 가지고 뭐 굳이 불편해. 지금의 인식 상태로는 사실 뭐 좀 그렇죠. 어. 그냥 드립이고 그냥 드립은 드립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유쾌하지가 않은 거야. 어? 저런 드립 치는 여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어. 유쾌함이 1도 없어. 숨쉬듯 여염하던 시절이래. 살아보지도 못해놓고. 저건 여자가 남자한테 성희롱하는 거 아님? 그러네. 이 새끼들은 뭐만 했다면 남자 탓이야. 싸가지 없는 년들. 부산에서 초콜릿으로 만든 돈가스가 있다 그러네요. 아, 다음. 요즘 지하철에서 마스크 나눔하고 있나봐요. 어, 동사무소나 지하철에 있는 거를 털어왔다. 어, 문자 주세요. 장당 300원에 꿀매 드립니다. 100개 입에 6박스. 와, 참 구질구질한 거랑 알뜰한 거랑 이제 그 저 구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 나 이런 개새끼들은 진짜. 어, 인류의 와르르. 인류애를 잃어버렸네. 어우 진짜 이런 거지같은 인간들 보면은 정말 역겹네요. 예. 다음.
요 정도까지? 아, 이것까지만 보자. 어, 노스페이스랑 구찌랑 이번에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디자인 봐봐. 팬입니다, 형님. 우리 마카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지 않냐? 언밸런스하다. 어떻게 구찌랑 노스페이스랑 같이 저기 하지? 뭔가 짬 냄새나. 어, 산티나.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가방은 괜찮은 것 같고. 패딩에 이거 실물로 한번 봐봐야겠어. 어, 중국 짝퉁 제품인 줄. 요즘 자료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 좀 재미 좀 질이 안 좋은 자료들로 좀 너무 많이 묻히는 듯한 느낌이 좀 든다. 앞으로는 무조건 그냥 북마크를 해놔야겠다. 어, 전국 노래자랑에 나온 그 여수 여고생 3인방이네요. 부영 여고 나온 우리 세 명 친구들 아주 보기 좋네요. 커엽네. 이 정도까지 합시다. 예. 오늘의 이슈는 거의 맨날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어떤 핫 이슈나 이런 게 아니라 생활 꿀팁이나 아니면 뭐 그냥 짤이나 굉장히 여러 방대한 주제 가지고 뭔가 얘기를 꺼내기 때문에 요건 맨날 해도 될 것 같아 진짜로. 오프닝 컨텐츠로 맞지? 그냥 생각 없이 입 터는 거 보면서 그냥 재밌게 여러분들이랑 좀 도란도란 놀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주 할게요. 예.